있습니다. 가는 게 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시원하고 괜찮던데? 발이 정화되는 느낌 나요. 사족보행? 드라군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경로가 추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이 장갑은 어디서 보던 거네요? 네. 익숙한 국방부 네. 마크가 있는데 군용 네. 내구력의 최고봉 가성비. 메이커입니다. 네. 하고 좀 더 높이 달아야 되는 거. 옆에 뜬 것만 그런 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좀만 더요.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 속도가 저번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 같아요. 두 배, 세 배. 세 배 정도. 손목이 됐다. 그게 딱 악력을 이거를 약간 땡기면서 네. 하니까 맞아요.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네요, 손목에. 봄드. 그랬다. 망치에 달린 붉은 끈은 장식이 아니다. 망치 자루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끈이 벨트처럼 주먹과 망치 자루를 잡아주며 악력을 보조해준다. 창에 달린 붉은 술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적의 피가 튀어 시야를 가리거나 피가 흘러내려 창대가 미끄럽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빨간색. 잘했다. 이거 그거 아시죠? 난생이들 모자. 원래 산타가 빨간색인 거는 코카콜라에서 마케팅에 그렇게 한 거고 원래 초록색이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의 핫 아이템 다이소표 타포린인가요? 네. 얼마예요? 2m. 에? 크기는 2m. 2m 2m.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가요? 3,000원이요. 3,000원. 어우 싸네요. 오늘 제이님이 사온 이 다이소표 방수천. 아, 이 달팽이 좋아요. 텐트랑 색깔이 딱인데요? 딱이에요 딱. 네, 우리가 좋아하는 국방색. 국방색. 자연에 녹아들 수 있다. 국방부. 이제 자주색으로 포인트만 하나 주면 되는 건가? 아 자주색이? 자주색은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주색. 베개가 이쁘네요. 이쁩니다. 제가 자주색을 갖고 있을 줄 몰랐는데 네 자주색 뭐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베개가 자주색이네요. 아 너 자신을 알라. 아폴론 신전 현관 기둥에 쓰여 있었다는 격언이다. 어떤 것을 혹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나구나, 일인가. 나구나. 남을 아는 것은 오케이. 또 얼마나 어려운가. 소크라테스. 잘했다. 이게 원래 바닥이었어야 되는 건데 아~ 저번에 겹쳐져 있어서 몰랐던 거. 아 근데 그 판매하는 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처럼 써도 되는 거더라고. 할게요. 폴러 텐트에 눈깔이 있다면 TP 텐트에도 눈깔이 있다. 적들을 위협하는 효과가 있다.
적들을 위협하는. 이 철망은 뭐예요? 이 철망 그냥 고기 굽는 불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격도 안 비싸고 저번에 저희가 낙동강에서 잘 때 보니까 우리가 침낭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부피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침낭 재질이 잘 녹는데 혹시나 단연 녹을 거 아니에요. 탈까봐. 네, 위험하잖아요. 침낭 비싼데. 그러니까 안전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00원이나 제가 거금을 주고 산 이 철망으로 이렇게. 오. 그 석유 난로 같은 거 보면 이런 보호 장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DIY로 만들어 보려고요. 3600원입니다. 달팽이 가격이네요. 달팽이스러운 아이템. 네. 나름 가볍고 네. 패킹도 되고. 그 다음에 고기 먹을 때 또 써도 되고,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네.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네. 저번에 또 아쉬웠던 게 집게가 없으니까 좀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기 구울 때. 네. 그래서 이 집게가 자꾸 벌어지길래 철사로 고정했는데 네. 이 철사는 그거거든요. 빵 같은 거 먹으면 그 봉지 묶어놓는 그런 거를 안 버리고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왔습니다. 이것도 약간 달팽이였다. 그러면 케이블 타이 한번 쓰면 좀 일회용이니까 아까우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풀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 해보진 않았지만 왠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처음 시도하는 거라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아예 묶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해체할 때도 쉬울 것 같고 위아래 두 군데만 하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조립을 할까? 발이 하나 시렵네요 자꾸. 왜 이럴까? 빨리 불을 피워야겠습니다. 발이 너무 시려운데? 발이 왜 그렇게 됐어요? 발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밥을 맛있게 먹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얼른 빼세요, 얼른 빼세요. 망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나중에 그냥 이렇게 접고 트렁크에 놓으면 이게 세 개나 하나나 부피 차이는 별로 안 나잖아요. 마치 그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현관 같은데 네. 이런 울타리 쳐놓잖아요. 네. 그런 느낌? 침낭을 태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아, 이러면 발이 좀 시려운데? 죽은 발. 얼른 불에 피워보도록 하죠. 아, 때감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끝났을까? 네. 촬영 한 번. 이게 센터가 맞나? 지금? 직접 닿지는 않는데 이게 네. 이만큼 한 뼘이 안 되는 공간이 직접 닿지는 않더라도 녹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인 거예요. 조금 더 넓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고정할 방안. 이거를 그냥 반 자른 다음에 네. 이 판 그대로 이렇게 가질 것 같아요. 여기 아, 밑에다가 이 판에다 대고 네. 맞추듯이. 아니면 이 기둥이랑 네. 여기랑. 아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쪽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도 해야지.
했습니다. 어, 아까 만들고 있던 게 이거구나. 네. 좀 튼튼해 보이네요. 보수했어요, 보수. 여기는 단단해요. 여기 단단합니다. 발로 탁탁 쳐도 그쵸? 네, 이제 딱 좁혀져서 이게 단연 녹으니까. 네. 이렇게만 안 가면 저 뒤에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쓰려줄라 합니다. 시행착오 끝에 고기용 철망으로 만든 화목난로 보호망이 완성되었다. 난로와 망 사이에는 땔감을 넣어 직접적인 열기를 차단해 침낭을 보호하는 동시에 뒤척이다가 망이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 집보다 따뜻한 것 같았다. 난로 앞에서 난로 영상을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